제가 제 나름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 이제 노화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산후초록 깔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랐다고요. 근데 화분을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좀 묵직해요. 네. 이제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화분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화분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게 보면 이거는 티가 나죠. 물이 아직 안 말랐다는 게. 같이 물을 줘도 전혀 달라요. 지금 요거는 꽃에 올리고 있고 꽃이 피잖아요. 이거는 물이 안 말랐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 딱 무거워요. 그리고 이것도 말랐는 것에도 들어보면 무거워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많이 말랐잖아요. 들어보면 딱 가벼워요. 왜냐면 얘는 이제 꽃이 많이 이제 피고 이제 총알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가볍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물 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들다 봐야 돼요. 물을 천천히 주고 천천히 주세요. 급하게 주지 말고 천천히 주어서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세요. 그리고 이게 물은 언제 주는 게 좋으냐면 저녁 4시에서 5시 사이, 특히 여름에는 절대로 낮에 물 주시면 안 돼요. 정 급하면 제가 뭐 차라리 그늘에서 물을 주세요. 이게 지금 한참 더울 때 땅빛에 해놓으면 물이 이제 증발하잖아요. 물이 증발하면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잎들과 나무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증기를 쩐다? 우리 수증기 이렇게 그거에서 야채라든지 이렇게 만두가 쪄듯이 쪄지는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명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낮에는 물 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한낮에는 정 주어야 될 때는 그늘로 옮기세요. 그늘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안 뜨겁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물 주는 요령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밴쿠버 제라늄이에요. 보면 이제 흙이 말랐는 게 느껴지죠? 이게 보면 이색이고 물이 있는 거는 까매요. 그러면 이렇게 덜어보세요. 가벼워요. 그러면 그때는 물을 또 주세요. 천천히. 급하게 주지 말고 천천히 또 물이 내려가면 충분히 물이 내려가면 천천히 내려가면 그때 또 물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밴쿠버 제라늄. 저같이 초보자 분들한테는 제가 국민 제라늄을 권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쉽게 생명력도 강해요. 그래서 국민 제라늄은 이렇게 보면 꽃대도 많이 올라오죠. 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국민 제라늄, 이게 국민 제라늄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이게 커도. 그 다음에 권하는 게 저는 농부의 농장님 거를 권합니다. 제가 겨울에 사가지고 집안 온도를 거의 뭐 거실 온도를 30도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자라질 못했어요. 그때 이제 뿌리파리도 있었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약해요. 여기 보면 얘도 거기 농부의 농장님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가 있죠. 근데, 예, 근데 살아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뭐좀 이렇게 꽃다리 건넜죠. 내 논문의 농양인 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력을 부지해요. 지금은 새순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약해요. 약한데도 네, 꽃을 피워주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성장했는 거는 꽃을 피워줘요.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국민재료농가 농문의 농장님 그렇게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저는 거의 뭐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조금 비싸다 하면 만원짜리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색도 특별한 걸 이제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 식물 이게 특히 재료름 나 키워보고 싶은데 자꾸 죽인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농문의 농장님 네이버에 가면 있어요. 뭘 받아먹거나 뭘 했거나 협찬받았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죽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뭐또 사면 되지. 내 마음은 또 사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또 죽으면 마음이 아프죠. 또 사기 싫고. 근데 농문의 농장님 거는 네 그냥 받아가지고 연탄갈이 하시면 돼요. 흙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팁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농부네 농장님 거예요. 근데 잎 자체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에 보시면 꽃대를 지금 이렇게 얘가 물었어요. 지금 꽃대가 있죠? 그럼 꽃대가 있으면 여기 잎을 이렇게 따주세요. 따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꽃대 올리는데 집중하겠죠? 따주는 이유는 이 자체가 이렇게 길면서 지금 옆으로 순을 안 내고 있어요. 밑에 요거 하나 지금 순 내고 있고, 다른 걸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꽃대도 올리고 그리고 옆으로 겨까지가 나오게 이제 제가 이렇게 순을 잘라주었어요. 이게 순짓기예요. 네, 저한테는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 2만 원 줬어요. 네, 처음에 왔을 때 뭐래 작지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제 꽃대를 물었어요. 이름은 릴리안 안드레 알아요. 튤립형이래요. 기대됩니다.